네, 요정들의 노래죠. SES의 샤랄라 듣고 왔습니다. 아, 참 민망하네요. 아, 뭘 민망해요. 얼마나 좋은데요. 아, 방금 노래 나간 동안 육아 잠깐 네. 들어왔다가 이제 나갔는데 야, 어쩜 애가 저렇게 잘생기고 이쁘게 생겼을까요? 아, 정말 부모 된 입장에선 완전 뿌듯하실 것 같아요. 우리 그 임효성 씨, 네? 유 딱 보면은 아, 이 녀석 정말 잘 생겼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죠. 아, 뭐 다 자기 자식이 잘 생겼으니까. 원래 애들 다 저렇게 생겼잖아요. 아, 이거 진짜. 아니 다 아니 애들은 다 이쁘긴 이쁘죠. 애들은 진짜 다 천사인 것 같아요. 전 다 너무 예뻐요. 웃는 모습 너무 이쁘고 애교 부리면 그냥 깨물어 주고 싶고 다 그런데 어, 임효성 씨 아들은 특히 더 이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잘 키워야죠. 아, 자, 샤랄라 듣는 동안 어, SES 생각나는 분 생각난다는 분들이 굉장히 문자를 엄청 많이 주셨습니다. 네. 0010님, 슈언니, 언니는 안 그리워도 우리가 그리워요. GOD도 재결합해서 대박 났는데 SNS는 재결합하실 생각 없나요? 제발 제발이라고 해주셨는데. 그러게요. 네. 참 저희는 저희도 항상 네. 항상 우리 언젠가는 같이 뭉치자 뭉치자 하는데 네. 이제 또 각자 또 이제 바쁘다 보니까 네, 네. 참 마음은 항상 있어요. 항상 있는데 저번에 뭐 잠깐 또 이야기 나왔다가 네. 참 그랬어요. 나는 진짜 40살이 되면 난 안 할 거라고. 40살 되면 그 전에 해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할 거면 그 전에 네. 하고 나 마흔 넘으면 난 못 한다고. 그래도 아직 예뻐 보일 때 하자.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이쁜데요. 아, 네. 다시 SS 재결성 돼도 임효성 씨 막 응원하고 막 이렇게 따라다니고 그럴 거예요. 아, 그럼 애들 다 데리고. 없고. 다 데리고. 근데 저희. 응. 네. 그게요. 네. 다들 뭉친다고 해서 우리가 뭉치는 게 아니라. 네. 뭔가, 그니까. 정말 특별한 뭉침이었으면 좋겠거든요. 항상 그걸 이제 고민하다 네. 계속. 세월이 지나갔던 것 같아요. 아, 그 슈 씨랑 유진 씨 보면서 바다 씨는 아 나도 결혼하고 싶다 그런 생각 안 해요? 엄청 하죠. 근데 언니 포기했더라고요. 저번에 보니까. 왜요? 왜? 그냥 자기 혼자 독신 사이대요. 아 진짜? 지금 뭐 이렇게 활동하는 게 너무 좋대요. 언니요? 혼자 이렇게.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서 좋을 때가 있고 네. 이제 또 가끔 외로울 때가 있고 그런가 봐요. 근데. 자긴 그냥 포기하겠다며. 에이, 포기하겠다 그래 놓고서 계속해서 물색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게요. 네. 아, 효성 씨는 사실 어릴 때부터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SS를. 네, 네. 진짜 모든 90년대 남학생들의 우상이었던 이 SS. 네. 슈 씨. 이 요정이랑 살아보니까 어때요? 정말 그 마음 결혼하기 전이나 만나기 네. 전에는 똑같잖아요. 우러러보고 우상이고 네. 네. 와 진짜 꿈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막상 살면 다 똑같죠. 아 똑같아요. 나빴다. 나빴다 진짜. 나빴다 이 요정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아 농담이고 진짜 농담이고 아, 냉정. 근데 저는 네. 저는 이 친구가 네. 요정이라서 좋은 거보다는 이제는 네. 결혼해서는. 네. 그리고 사귀고 이러는 과정에서는 네. 그런 연예인으로서 바라보면은 못 살잖아요, 같이. 네, 그런 모습 말고 다른 면이 더 예뻤어요. 더 요정 같아서. 아. 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제 나만의 요정이잖아요. 네. 네. 좋으시겠어요. 네, 가끔 악마 딱 보일 때가 있어요. 아, 요정이 변해요? 네, 막. 와. 아, 변합니까? 깜짝... 아, 요정이 변할 때가 있어요? 깜짝깜짝 놀랄 때. 오, 야, 그 모습 한번 보고 싶네요. 그럼요. 계속 요정 재미없어요. 아, 가끔이 그래. 좀 있어야죠. 서프라이즈 가끔 보여주는. 그래요. 그럼요. 아, 하긴 그램님도 물 뿌리면 변하더만. 아니, 결혼 전에 절대 몰랐는데, 살다 보니까 발견한 충격적인 와이프의 그, 뭐, 방금 가끔 악마로 변할 때도 있다, 뭐. 네. 그런 모습. 어떤 게 있나요, 또? 그리고 요즘은 막 속옷 저희는 네. 니꺼 니꺼 없어요 이제 막 옷도 그렇고 너무 옷이 많아서요 빨리 하고 접으면은 네. 진짜 막 뭐 이 양말이 우리 사람에 들어갈 거 막 이래요.
그리고 제 속옷도 가끔 그냥 입고 요즘에는 거의 다 입어요. 아. 그냥 내 거 없이 네. 그냥 막 그냥 잡히는 걸 입어요. 그렇죠. 와.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일부러 입는 거지. 밤에 잘 때 편하니까. 네, 너무 편해. 아, 근데 남자 속옷이 은근 편하더라고요. 되게 편해요. 바람도 훌수수수 잘 들어오고. 예. 네. 괜찮은 것 같아. 아, 다행이네요. 삼각 안 입나 봐요. 예, 네, 아, 사각인데. 또 제가 또 사각은 갑갑하거든요. 네, 그리고 아 삼각은 네. 조금 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속옷도. 아, 그럼요. 네. 아, 그랬어? 아, 그런 걸 입어요. 예, 네, 아, 막 아, 그럼 좀 그렇겠다. 다음 날 슬럼프 와요. 하루 종일. 예민해서. 아, 예민하구나. 감수성이 감수성이 지태가지고. 아, 또 그런 거 몰랐네. 그런 거 예민하잖아요. 또 섬세하다 그랬잖아 아까. 그렇군요. 좀 지켜주세요, 요정님. 예? 그러게요. 좀 프라이버시 지켜야 되겠네요, 그거.